어머니, The Mother, Somerset Maugham 단편 소설. 아파트의 안뜰에서 몇몇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두세 사람이 방에서 나와 귀를 기울였다. 새로 세든 사람이 짐꾼하고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어떤 여자가 말했다. 그곳은 세빌에서도 가장 난잡한 구역인 라 마카레나 뒷골목에 있는 스페인식 정원 주위에 지어진 2층 아파트 셋집이었다. 그 셋방에는 스페인에서 남아 돌아가는 노동자와 하급 공무원, 우체부, 순경, 전차 운전사들이 새들어 있으며 아이들이 온통 법석대고 있었다. 세대수는 20가구쯤 되었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로 곧잘 싸움을 하고 또 쉽게 화해를 하곤 하였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면 다시 신이 나서 욕을 해댔다. 얼마 동안 방 하나가 비어 있더니 그날 아침에 어떤 여자가 새를 든 것이다. 그녀는 1시간 후에 잡동사니 짐보따리들을 손수 들고 나머지는 짐꾼 한 사람에게 지워서 이사해 왔다. 말다툼은 더욱 커져갔다. 위층에 있는 두 여인은 싸움 소리를 엿듣기 위해 발코니에 기대어 섰다. 그녀들은 이사 온 여자가 욕설을 마구 퍼부며 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와 간간이 짐꾼이 대꾸하는 퉁명스러운 소리를 듣고 서로 팔꿈치를 콕콕 찔렀다. 돈을 다줄 때까지 못 가겠소. 짐꾼이 말했다. 아니, 다 줬는데 왜 그래요? 댁에서 3리라에 해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천만에 4리라를 주기로 하고 딴소리를 해요? 그들은 2펜스 반도 못 되는 것을 가지고 깎아야 하느니 깎을 수 없느니 하고 다투었다. 그래, 욕까지 걸 나르는데 4리라나 달라는 거요? 이 양반이 돌아꾸려. 그녀는 짐꾼을 때밀려고 하였다. 다 줘야 가겠소. 그는 다시 버티었다. 전 그럼 1페니만 더 줄게요. 안 돼요. 언쟁은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짐꾼에게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으면서 마구 삿대질까지 하였다. 그러자 짐꾼은 참다 못해 말했다. 그럼 줬소. 1페니만 더 내요. 이젠 가봐야겠소. 세상에 당신 같은 얌체 여편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소. 그녀는 짐꾼에게 돈을 주었다. 그는 침대요를 내동댕이 치고 가버렸다. 그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마구 퍼부었다. 그녀가 이사 보따리들을 끌어들일 때 발코니에 서 있던 두 여인은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수군거리는 것이었다. 어쩌면 얼굴이 저렇게 흉측하게 생겼을까? 마귀 같네요. 그때 계집애 하나가 2층으로 올라온 것을 보고 어머니가 물었다. 로잘리아, 너저 여자 봤니? 짐꾼한테 물었더니 트리아나에서 짐을 싣고 왔대요. 4리라 주겠다고 말해놓고 딴소리를 했다지 뭐예요? 이름이 뭐라든 잘은 모르지만 트리아나에서는 모두들 라 카치라라라고 부르더래요. 그 깍쟁이 여자는 보따리를 운반하기 위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발코니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여자들을 쳐다보았다. 로잘리아는 몸서리를 쳤다. 전저 여자가 무서워요. 라 카치라는 올해 갓 마흔이었다. 여일대로 여이어 손은 뼈마디가 까칠하고 손가락은 마치 독수리 발톱처럼 보였다. 볼은 움푹 들어갔고 살갗은 쭈글쭈글하며 노랗게 떠 있었다. 창백하고 두터운 입술로 입을 벌리면 맹수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곤 하였다. 검은 머리칼의 매듭은 거칠게 어깨 위로 처져 있었으며 밋밋한 머리단은
양쪽 귀 밑까지 드리어 있었다. 눈꺼풀 속에 깊이 박힌 크고 검은 눈동자는 사납게 번쩍거려 아무도 감히 가까이 하여 말을 건넬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표독했다. 그녀는 아무하고도 사귀지 않았으므로 이웃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높아졌다. 그들은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에서 매우 가난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녀는 날마다 아침 6시에 밖으로 나갔다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해서 살아가는지 알수 없었다. 이웃 사람들은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는 경찰더러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그 여자가 공공질서를 방해하지 않는 이상 무엇 때문에 성화들이요? 하고 경찰이 말했다. 그러나 이곳 세빌에서는 남에 대한 험담이 금세 퍼지는 터라 2, 3일 후 2층에 살고 있는 석공이 트리 하나에 사는 자기 친구가 그녀의 내막을 잘 알고 있어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 말에 의하면 라 카치라는 살인죄로 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한달 전에 풀려나왔다. 트리 하나에 살았는데 동네 아이들은 그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마구 돌을 던지며 욕을 퍼부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을 마구 쥐어박으며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끝에 주인에게 쫓겨났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날 아침 집 주인과 자기를 쫓아낸 모든 사람에게 악담을 퍼붓고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던 것이다. 누구를 죽였어요? 로잘리아가 물었다. 그 여자의 애인이란다. 석공이 대답하였다. 뭐 그런 여자에게도 애인이 있었나요? 로잘리아가 비웃는 어조로 말하였다. 성모 마리아요. 로잘리아의 어머니 필라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우리를 해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뭐라고 하든 꼭 살인범같이 생겼다고 했지? 로잘리아는 몸을 떨면서 십자가를 그었다. 그때 라 카치라가 하루 일을 마치고 막 돌아왔다.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섬뜩하여 한데 뭉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두려운 얼굴로 그녀의 험상궂은 눈을 바라보았다. 경찰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안녕하슈.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고 그 앞을 재빨리 지나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이어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흉측하고 사나운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사람들은 무슨 불길한 주문에 홀리기나 한 것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저 여자 마음속에는 악마가 들어있나 봐. 로잘리아가 말했다. 마뉴엘, 당신이 우리 곁에 있으니 다행이군요. 로잘리아의 어머니가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라 카치라는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자기 일만 해 나갔으며 남과 가까워지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기가 살인을 하여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비밀을 이웃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 얼굴에 주름살은 더욱 거칠어지고 깊숙이 박힌 눈망울은 한층 냉혹해 보였다. 그러나 차츰 그녀에 대한 이웃 사람들의 두려움도 사라졌다. 수다스러운 필라도 때때로 안뜰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를 말없이 지나가는 이 사나운 여인에 대하여 별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하루는 그들을 다시 쑥덕 공론으로 몰아넣는 사건이 생겼다.
아파트 정문에 어떤 젊은 사나이가 나타나 안토니아 산체즈라는 사람을 찾았다. 안틀에서 스커트를 꿰매고 있던 필라는 땅을 바라보며 어깨를 움츠리고 말했다. 여기 그런 분은 살지 않는데요. 여기 살고 있을 텐데요. 하고 청년은 대답하였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있다가 참 그 여자를 라카치라라고들 부르더군요. 아 그러세요. 저 방이에요. 로잘리아가 대문을 열고 방문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고맙습니다. 청년은 로잘리아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혈색이 불그레한 멋지고 큰 눈을 가진 아름다운 소녀였다. 그는 방문을 두드렸다. 모녀는 청년의 뒤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누굴까? 라카치라를 찾는 사람은 통 볼 수 없었는데. 필라가 말했다. 방 안에선 아무 소리도 나질 않았다. 그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누구요? 라카치라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하고 그는 말했다. 문이 삐걱거리더니 활짝 열렸다. 큐리토! 그녀는 청년의 목을 껴안고 뜨거운 키스를 퍼부었다. 이어서 사랑에 넘치는 제스처로 아들을 쓰다듬고 얼굴을 받쳐들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모녀는 그녀에게 그런 상냥한 데가 있는 줄은 짐작조차 못했었다. 라카치라는 너무나 반가워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저 여자 아들인가 봐요. 로잘리아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큐리토는 약간 마른 얼굴에 희고 고른 이를 갖고 있었다. 머리를 짧게 깎고 관자놀이 위를 면도질한 것으로 보아 안달루시아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그의 멋진 옷 매무새는 사람들의 호감을 살만하였다. 몸에 꼭 끼는 바지에 짧은 조끼 하며 가장자리에 주름 잡힌 셔츠는 최신식이었다. 머리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윽고 라카치라의 방문이 열리더니 그녀가 아들의 팔을 끼고 밖으로 나왔다. 다음 주일에 또 올 거지? 그녀가 물었다. 네, 별일 없으면요. 청년은 로잘리아를 힐끗 쳐다보고 나서 자기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로잘리아에게도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에요? 청년이 저만치 사라지자 필라가 물었다. 그래요. 내 아들이라오. 라카치라는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누그러지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행복할 때도 남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피하였다. 참 멋쟁이야. 로잘리아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 후 며칠을 두고 청년을 생각했다. 라카치라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끔찍하였다. 그녀에게 아들은 이 세상의 전부였다. 따라서 그것은 아무리 극진한 효도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들의 직장 관계로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한이었다. 떨어져 있는 동안에 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괴롭기 짝이 없었다. 아들이 어떤 처녀에게 청혼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녀를 몸부림치도록 괴롭게 했다. 그래서 언제나 아들에게 애인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러면 아들은 을의 저녁이면 일에 바빠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부정을 하면 기쁘기만 했다. 그녀는 로잘리아의
적극적인 시선에 미소로 대답하는 아들을 보자 분통이 치밀었다. 그녀는 전부터 이웃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하지만 자기는 비참한 데다 그 무서운 비밀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들 한패거리가 되어 아들을 자기에게서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미칠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더욱 그들을 미워하였다. 라카치라는 다음 일요일 오후 자기 방에서 나와 안뜰을 가로질러 대문간에 서 있었다. 이웃 사람들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다. 저 여자가 왜 저기 서 있는지 아세요? 귀하신 아드님께서 오실 텐데 우리에게 그를 보이기 쉽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나? 이윽고 아들이 도착했다. 그러자 아닌 게 아니라 그녀는 아들을 재빨리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저 여자는 아들에 대해 애인처럼 질투하는군. 필라가 말했다. 로잘리아는 다시 깔깔대면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반짝이는 눈에는 짓궂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크리토와 말 한마디라도 건네어 보면 무척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라카치라가 노발 대발할 것을 생각하니 로잘리아는 흰 이가 드러나 보이도록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 모자가 외출하려면 자기를 지나쳐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대문간에 나가 서 있었다. 그러나 라카치라는 로잘리아를 보자 아들과 시선을 교환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아들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로잘리아는 어깨를 으쓱 치켜올렸다. 나를 그렇게 쉽사리 물리치지는 못할걸? 그녀는 마음속으로 뇌까렸다. 다음 일요일 라카치라가 대문간에 나와서 기다릴 때 로잘리아는 멀찌감치 나가 그 청년이 오리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서성거렸다. 이윽고 크리토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녀는 못 본 채 하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이봐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말을 건넸다. 어머, 전 또 누구시라고? 당신은 저에게 말을 통 건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두려울 테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는 으시대며 말했다. 당신 어머님은 빼놓고 말이죠? 그녀는 마치 그가 자기 곁에서 떠나 주기라도 바라는 것처럼 마지못해 걸어갔다. 그러나 그가 결코 자기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그는 물었다. 큐리토, 당신이 그걸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빨리 어머니한테나 가보세요, 도련님. 당신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무서워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뭘 그러세요? 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만 저는 볼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어요. 로잘리아는 점잖게 돌아가는 그를 보고 혼자서 깔깔 웃었다. 청년이 어머니와 함께 외출할 때 로잘리아는 전과 같이 또 안뜰에 있었다. 청년은 수줍어 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발을 멈추고 인사하였다. 라카치라는 발끈하여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큐리토, 이리 와. 그녀는 거친 목소리로 말하였다. 너 거기서 뭘 기다리고 있는 거냐? 그는 발길을 돌렸다. 로잘리아에게 무슨 말을 건네려고 잠깐 멈칫하다가 자제하고 그냥 어두컴컴하고 고요한 자기 방으로 되돌아갔다. 2-3일 후 이곳 세빌의 수호신 성 이시드로의 축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석공과 그 밖에 몇몇 사람들이
이 휴일을 경축하기 위해 아파트의 뜰에 초롱풀을 한 줄로 쭉 달아놓았다. 그 초롱풀은 맑게 갠 여름밤을 찬란히 밝히고 있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뜰 한복판 의자에 모여 앉아 있었다. 이 저녁 한때의 시원한 공기는 숨막힐 듯한 한낮의 더위에 비하면 매우 상쾌하였다. 안뜰에는 라 카치라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나와 있었다. 그녀의 방에는 촛불만이 외롭게 깜박거렸다. 그런데 그 여자의 아들은 어디 갔어요? 방에 있어요. 필라가 말했다. 한 시간 전에 이리로 지나갔어요. 로잘리아, 라카치라 걱정은 작작하고 숨이나 쳐보지 그래 하고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자. 그래 그래 아가씨께서 한번 쳐봐 하고 모두들 입을 모아 말하였다. 스페인 사람들은 춤을 추기 좋아하지만 남이 춤추는 것을 구경하는 것도 좋아한다. 로잘리아는 캐스터네츠를 손에 쥐고 자기 또래의 소녀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퀴리토는 음악 소리가 들려오자 비좁은 방 안에서 귀를 기울였다. 춤들 추는군.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금세 사지가 근질근질하였다. 커튼 사이로 초롱불이 환히 비추는 가운데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내다보았다. 두 소녀가 춤을 추고 있었다. 로잘리아는 나들이 옷을 입고 통속적인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스페인에서는 사랑이 급속도로 움트고 자랐다. 그는 처음 로잘리아에게 말을 걸던 날부터 줄곧 그 아름다운 아가씨 생각을 해왔었다. 그는 창문에 가까이 다가갔다. 너 거기서 뭘 하고 있니? 어머니가 물었다. 춤추는 거 구경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즐겁게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나 보군요. 로잘리아가 보고 싶어서 그러지? 어머니는 가로막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를 밀치고 밖으로 춤 구경을 나갔다. 어머니는 한두 발짝 따라가다 그만두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골이 잔뜩 나 애를 태우고 있었다. 로잘리아는 그를 보았다. 저를 보고 놀라셨죠? 그녀는 그의 앞을 지나면서 말하였다. 춤은 소녀의 마음을 미치게 하였으므로 라 카치라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한 차례의 춤이 끝나자 그녀의 파트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서슴지 않고 퀴니토에게 다가가 머리를 쳐들고 가슴을 쭉 내밀며 말했다. 당신은 울러 못 추죠? 천만에 출 줄 알아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애교 있게 눈웃음을 쳐 보였다. 그는 망설였다. 어깨 너머로 어머니를 뒤돌아본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혼자 갇혀있는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던 것이다. 로잘리아는 그의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렸다. 아들이 캐스터네츠를 치며 로잘리아를 껴안고 그녀가 멋있게 제스처를 취해 몸을 뒤로 젖히며 그의 얼굴을 보고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라 카치라의 눈에 들어왔다. 그러자 그녀의 두 눈은 불타는 석탄처럼 이글거리며 눈동자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다. 춤이 끝나자 주위 사람들은 박수 갈채를 보냈다. 로잘리아는 이제 빙긋 웃어 답했다. 퀴리토에게 그가 이처럼 춤을 잘 추는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라 카치라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아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럼 가보겠어요. 아들은 말했다. 어머니의 가슴은 괴로움으로 피를 토할 지경이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아들은 자기가 전부 갖고 있는 전부였으며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전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들이 미웠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니 미칠 지경이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일하러 가지도 않고 로잘리아를 기다렸다. 로잘리아는 어젯밤에 그 황홀한 춤으로 하여 약간 구겨진 옷차림을 하고 나타났다. 라카치라가 벼랑간 로잘리아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녀는 질겁을 하였다. 내 아들을 어떻게 할 심산이냐? 무슨 말씀이세요? 로잘리아는 놀라 대답하였다. 라카치라는 격분한 나머지 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그러더니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깨물었다. 내 말을 뻔히 알아들으면서도 시치미를 떼는구나. 내 아들을 나한테서 빼앗으라는 거야? 내가 당신의 아들을 원하는 줄 아세요? 제발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뒤따라오니 어쩌면 좋아요? 거짓말 말어. 그럼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로잘리아의 목소리가 하도 앙칼져 라카치라는 거의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저를 만나기 위해 거리에서 한 시간씩이나 기다려요. 왜 당신이 아들을 붙잡아두지 못하세요? 거짓말 말어. 네가 그러면서 뭘 그래? 제가 원한다면 애인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왜 하필 살인범의 아들을 원하겠어요? 라카치라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피가 머리 끝까지 치솟고 눈앞이 캄캄하였다. 그녀는 그만 로잘리아에게 덤벼들어 머리카락을 와락 잡아 흔들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피하려고 하였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달려들어 그들을 떼어놓았다. 퀴리토에게서 소를 떼지 않으면 죽여버릴 테다. 라카치라는 외쳤다. 그럼 누가 겁될 줄 알아요? 떼어놓을 수 있으면 떼어놔봐요. 아들은 저를 자기 눈동자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라카치라는 격분한 나머지 마치 먹이를 빼앗긴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면서 거리로 튀어나갔다. 그날 밤의 춤은 퀴리토를 놓치게 하였다. 그는 로잘리아와 깊은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이튿날 그는 종일 그녀의 붉은 입술만 생각하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그의 마음속에서 빛났으며 그를 황홀케 하였다. 저녁이면 늘 마카레나 방향으로 어슬렁 어슬렁 걸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로잘리아의 집 앞에 와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녀가 안뜰에 나타날 때까지 어두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곤 하였다. 맞은편 끝에 있는 그의 어머니 방에서는 불빛이 외롭게 비치고 있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어머니가 저를 죽이려고 한 거 아세요? 그녀는 안달루시아의 특유의 과장된 말씨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였다. 다만 그의 어머니를 크게 격분시킨 자기의 마지막 모욕만은 빼놓았다. 어머니는 악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고 그가 말했다. 그는 허세를 부리며 말을 이었다.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당신은 나의 애인이라고. 퍽도 반가워하시겠군요. 로잘리아는 비꼬았다. 그는 밤마다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를 찾아가는 것을 어머니가 알까 두려워 다음 일요일에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불쌍한 어머니는 아들이 오기를 가슴을 태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아들에게 용서를 빌 생각이었다. 그래도 아들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 미웠다. 아들을 만나볼 희망조차 없이 또 한 주일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아들은 두 주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그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괴로웠다. 무척 괴로웠다. 그녀는 어떤 애인도 따르지 못할 만큼 아들을 사랑하였다. 그녀는 아들이 오지 않는 건 분명 로잘리아의 탓이라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소녀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었다. 드디어 큐리토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기다리다가 지쳐 있었다. 사랑이 식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키스하려는 아들을 떠밀었다. 그동안 왜 안 왔니? 어머니는 제가 못 들어가게 문을 잠가 놓으셨더군요. 그래,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지 뭐예요. 그뿐이냐? 다른 이유는 없어? 무척 바빴어요. 그는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다. 뭐? 바빴다고? 너 같은 게으름뱅이가 그동안에 뭐 하느라고. 로잘리아를 만나러 갈 때는 바쁜 일이 없었을 테지. 어머니, 왜 그 여자를 때렸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애를 만났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성큼 다가갔다. 그녀의 두 눈에선 불길이 번쩍였다. 그 애가 날 보고 살인범이라고 하더라.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고? 그녀는 안뜰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내가 살인을 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그렇지 뭐니. 난 페페 산티를 죽였다. 그 사람이 너를 때렸기 때문이야. 그래, 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어. 이것도 다 너를 위해서였다. 7년이라는 세월은, 아, 어리석은 녀석 같은. 넌 그 애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아는구나. 그 애는 밤마다 대문에 서서 세월을 보낸다. 다 알고 있어요. 아들은 싱긋 웃으며 대답하였다. 어머니는 화가 치밀어 어쩔 줄 모르는 시선으로 아들을 쏘아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고통과 분노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괴로움이 극도에 달하여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 밤마다 대문까지 오면서 나한테는 안 들렸단 말이냐? 하, 어쩌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있니? 나는 이날 이때까지 너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서슴지 않았다. 내가 페피 산티를 사랑한 줄 아니? 난 너한테 빵을 얻어 먹이기 위해 그 사람의 주먹질도 참아왔어. 그러나 그 사람이 너를 때릴 땐 참을 수가 없어. 그만 그를 죽여버린 거야. 오, 하느님 맙소사. 나는 너를 위해 살았을 뿐이다. 네가 아니었다면 그처럼 오랜 감옥살이를 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렸을 거야. 어머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20살이에요. 지금 어머니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로잘리아가 아니더라도 저는 딴 여자를 사랑했을 거예요. 에이, 짐승만도 못한 놈. 보기 싫다. 저리 썩 나가. 그녀는 아들을 문 쪽으로 난폭하게 떠밀었다. 아들은 어깨를 움츠렸다. 제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아세요? 아들은 안뜰을 지나 철문을 탁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어머니는 비좁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할 뿐이었다. 시간이 무척 지루했다. 오랫동안 들장가에 서서 금세 덤벼들 듯한 사나운 맹수처럼 안타까움을 억제하며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대문에서 누가 밖에 있다는 신호로 손뼉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밖을 응시했다. 그것은 석궁이었다. 그녀는 좀 더 기다려 보았다. 이번에는 로잘리아의 어머니 필라가 나타나
계단을 천천히 걸어 올라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라카치라는 숨이 막히는 것을 참고 여전히 기다렸다. 가끔 사지가 떨려왔다. 이윽고 대문에서 다시 한번 가볍게 손뼉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예요? 하는 소리가 났다. 라카치라는 로잘리아의 목소리임을 확인하자 일종의 승리감으로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위로 문이 열리더니 로잘리아가 가벼운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그녀의 거동 속에는 삶의 환희가 넘쳐 흘렀다. 로잘리아가 막 층계에 발을 올려놓으려고 할 때였다. 라카치라는 쏜살같이 뛰어나가 그녀를 가로막고 팔을 꽉 잡았다. 그녀는 뿌리치려고 하였으나 몸을 뺄 수 없었다. 왜 이래요? 어서 나요! 로잘리아가 말했다. 그동안 내 아들과 어떻게 지내왔니? 이거 놓지 않으면 소리 지를 거예요. 너희들 밤마다 대문에서 만났지. 엄마, 사람 살려요! 로잘리아가 날카롭게 소리 질렀다. 대답해봐! 정 알고 싶다면 말하겠어요. 당신의 아들은 나와 결혼하려고 해요.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나도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요. 그녀는 그 악독한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서 라카치라에게 대들었다. 당신이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무서워할 줄 아세요? 나보고 당신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애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던? 라카치라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로잘리아는 우위에 서게 되었다.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당신이 페피 산테이를 죽이고 7년 징역살이를 했다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당신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로잘리아는 이 비참한 여자가 호되게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몸을 움츠리는 것을 보고 깔깔대며 표독스럽게 꾸짖듯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살인자의 아들과 결혼하기를 거부하지 않는 것을 대견스럽게 여겨야 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라카치라를 떠다 밀고 층계를 뛰어 올라갔다. 그러자 다시 정신을 차린 라카치라는 이 모욕에 눈이 뒤집힐 지경이 되었다. 그녀는 격분에 떠는 짐승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로잘리아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잡고 층계 아래로 끌어내렸다. 로잘리아는 휙 돌아서며 라카치라의 뺨을 후려갈겼다. 그러자 라카치라는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었다. 로잘리아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층계 아래로 떨어져 돌바닥 위에 쓰러졌다. 마당은 삽시간에 사람들로 득실거렸다. 필라는 대성통곡을 하며 딸을 부둥켜 안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의사를 부르러 가고 어떤 사람은 경찰관을 데리러 갔다. 의사가 검은 가방을 들고 급히 들어왔다. 이어서 경찰이 달려오자 사람들 10여 명이 흥분된 어조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라카치라의 방문을 가리켰다. 경찰관들은 그녀의 방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난투가 벌어졌다. 그리고 그녀에게 수갑을 채워 밖으로 나왔다. 사람들은 주먹을 휘두르면서 라카치라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녀는 멸시하는 듯한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승리감에 빛나고 있었다. 경관들은 그녀를 끌고 안뜰을 거쳐 죽은 로잘리아 곁을 지나갔다. 죽었어요? 라카치라가 물었다. 그렇소.
의사가 침통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말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